야, 시흥에서 여기까지. 그러면 시흥에서 오실 때 한 번이면 한 번이면 차 여기까지 오거든. 정점 여기 당산역까지. 당산역까지 지하철 타고 오셔서. 지하철 봐도 자 지하철도 오지만은 버스도 한 번에 온다고 한 번에. 버스 타고 오셔서. 버스 한번 그거 자전거 그 몇 개 놔둬 그 다 해. 당산역에 자전거 놔두고. 그다 놔두고 그러고. 그 이제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오셔갖고. 이제 낚시하시고 거기 놓고 아하하하야 그러시군. 걸어들어 막 한 대 걸어야 들어왔는데. 그렇죠. 예, 거리가 꽤 되죠. 근데 여기서 낚시하신 지가 이제 얼마나 되셨어요? 그냥 뭐 해마다 그냥 심심하게 나오. 시흥 사 그래서 한강 낚시 저기를 어렸을 때부터 하셨구나. 그 올해는 지금 저는 여기 처음 나와서 이 포인트 여기가 좀 잘 된다고 그러던데. 아, 겨울에는 또 이 자리에서만 또 합니까? 겨울에는 여쭤는 많이 먹는다. 겨울에도 여기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몰라도. 네. 겨울에는 여기 고기들이 들어가는 거. 아, 고기들이 이쪽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한겨울에도 그 추운데도 기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. 하도 안 잡히니까 여기 안 잡히는 게 아까 그 저기 그니까 준서를 판에는 막 맨 뻐러기 이제 먼지 막 뻐러기 막 흙물이 막 색깔이 흐르면서 그 먼지 같은 네. 딸리니까. 그러니까 지난해 그걸 한번 준설을 했다는 거예요? 네, 작년에. 아, 그러고 나서 이게 고기가 이쪽에서 잘 안 나온다고. 아, 그런 일이 또.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다시 복원이 되려면 이제 장방 한번 치고 이제 대가 물건하면서 그거 하고 우리 집 아끼면서 이제 어쩜 바닥이 좀 움직이게 해야지. 뻐르기 막 했던 게 이제 사사 깔았는 게 먼지 깔았는 듯이 깔았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쫙 깔려서니까 그 바닥에 영 안 좋은 거 그러니까 고기들이 없어. 아하, 예, 참 준서를 한번 했었군요.